안녕하세요, 솔미 여러분, 한솔입니다. 오늘 솔터뷰에는 정말 인생 너무 멋지게 살고 있는 분을 모셨어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아낀 보석 시저자 김여우입니다. 지금 시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장애가 두 개나 있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으세요? 저는 직접장애랑 뇌성마비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친구들이 나를 너무 다르게 대하니까 네. 아, 내가 장애인이 되었구나 라고 느끼게 됐거든요. 뭔가 경호님한테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학교 때 굉장히 아픔이 많았고 왕자 따돌리는 장에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놀림도 많이 당하고 또 감금도 당하고 그랬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시고 네. 저도 시설에서 살았었거든요. 경호님은 이제 언제 부모님과 떨어지게 된 거예요? 저는 3살이란 어린 나이에 터미널에서 버려졌었어요. 그건 어떻게 알았어요? 시설에 이제 기록지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아, 그래서 그 기록지를 보고 알게 된 거죠. 마음 아프게. 그게 중학교였던 거예요? 네. 아, 그럼 그때 그 사실을 알고는 어땠어요? 사실 너무 충격이었고 안 좋은 선택을 하게 되고 이제 옥상에 올라가 보고 뛰어내리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어요. 울기도 많이 울었고 방에서 차라리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어떻게 다시 그래도 내가 살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밑에서 옥상에 보신 거예요. 그때 이제 선생님께서 바로 올라오신 거예요. 올라오시자마자 이제 안아주셨어요. 안아주시고 저한테 하는 말씀이 너는 그래도 살아야 한다.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 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그럼 이제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다시 살아야겠다고 확신을 하게 된 거예요? 마음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됐죠. 근데 이제 그 선생님께서 저한테 무슨 선물을 하나 주셨어요. 나태지 선생님의 시집과 리프치치 허그라는 책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왜 나한테 이걸 주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옥상에 혼자 훑어보니까 아,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왜 거기 뭐가 써져 있었는데?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너도 그렇다라는 말이 굉장히 알아왔거든요. 저는 나도 그렇구나. 나도 자세히 보면 예쁘구나. 오래 보면 사랑스럽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럼 그때 처음 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거예요? 네. 경호님에게 시란 어떤 의미예요, 그럼? 시란 제 삶의 이유죠. 그때부터 시를 쓰기 위해 뭐 했던 노력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아픔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 아픔들이 이제 하나하나 글로 적기를 시작했어요. 첫 번째 썼던 시가 엄마에게라는 시였어요. 그 엄마에게라는 시는 약간 엄마를 그리워하는 내용? 엄마라는 단어를 쓰기 싫을 수도 있고. 어떻게 그럼 엄마에게라는 시를 첫 시로 쓰게 된 거예요? 엄마를 그리워했었으니까요. 엄마를 많이 그리워했었으니까. 눈물이 날 것 같은데. 아니 처음에는 미워했죠. 그 엄마에게라는 시를 쓰면 쓸수록 엄마를 그리워한다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그럼 엄마를 만난 적이 있어요, 경호님? 네. 근데 저희 낳아주신 부모님이 아니고 네. 그냥 가짜 엄마? 어떻게 해서 가짜 엄마를 만나게 됐어요? 작년에 제가 서울에 혼자 올라온 적이 있어요. 그 전날에 이제 SNS를 통해서 이제 메시지가 왔는데 저희 글을 보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내가 네 엄마다. 서울에 잠깐 올라올 수 있냐? 혼자 서울에 올라왔고 근데 그분이 가짜 엄마라는 걸 알게 됐죠. 어떻게 이 사람이 그래도 아니라는 걸 딱 알게 됐어요? 저는 이제 그때 당시 너무 그리운 마음에 이제 달려왔는데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저한테 하는 말이 돈을 빌려달라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아닌 거 알았죠. 아, 그럼 그때 좀 경호님한테 상처가 되진 않았어요? 무지 상처가 됐죠, 그때는. 저 사실 저라도 너무 그럴 것 같아. 엄마랑 진짜 만나면 해보고 싶은 거 있어요? 노이동산에 한번 가보고 싶어. 어렸을 때부터 그게 계속 남아있었으니까. 저는 시설에서 갔거든요, 노이동산에. 저도 그런 거 있어요. 아, 초등학교 때 비가 오는 날 그냥 우산 쓰고 걸어가보고 싶다. 그러면서 아, 같이 저기 들어가서 밥 먹을까? 하는 약간 이런 사소한 거. 네, 저도요. 또 궁금한 게 경호님의 첫 시집이 네. 저는 고등학교 때 네. 나오게 됐다고 들었어요. 네네네. 어떻게 해서 그 시집이 나오게 된 거예요? 다음 사이트에 보면은 서류 펀딩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시를 쓴다는 거 알고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고래기 선생님이 달려서 이제 시집 만들어주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고 준비했더라고요, 애들이. 아, 몰래 한 거예요? 네. 친구들이? 네. 근데 저는 당연히 시 관련된 학과를 가겠다 네. 생각을 했어요, 대학을. 근데 대학은 동물 관련 학과를 갔더라고요. 네. 아니, 어떻게 이제 또 다른 꿈을 꾸게 된 건지도 궁금해요. 동물 매개 심리 상담사. 중학교 때 있었던 일인데 제가 한참 힘들어하고 있었을 때 네. 어떤 과장님의 소개로 유기동물 보호소
여기 한번 가보지 않겠니? 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이제 저는 풍사진 갔었고, 제가 유독 힘들었을 때 날이 있어서 유기원 보호소에서 울었어요. 제가 우는데 이제 거기 있는 개가 혀로 제 눈물을 핥아주더라고요. 제가 그거에 큰 위로를 받았고, 동물이 좋아진 계기가 그 이유이기도 하고. 아니 그때 뭐가 가장 힘들었어요? 왕따랑 따돈이 있었고, 부모님 없다는 얘기까지 듣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눈물이 사진 거죠. 어떻게 보면 시 같은 존재네요, 유기견. 네. 그 친구가. 네. 아, 지금 강아지랑 같이 살고 있어요? 네. 지금은 혼자 자립을 해서 네. 강아지를 키우고 있죠. 불편한 건 없어요? 혼자 키우는 데 있어서? 딱히 불편한 점은 없어요. 제가 혼자 다 할 수 있으니까. 아. 그러면 경호님은 연애하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아니, 관심은 있는데, 네. 방에 있으니까, 이제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좋은데, 제가 이제 상처를 줄까봐, 오히려. 아니야, 너무 착해, 착해. 가능해! 아까 교무님이 그런 이런 말도 했어. 다 할 수 있다. 나 혼자 살아가면서도 다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사실 오히려 경호님이 누군가한테 줄 수 있는 것도 전 많다고 생각하고 그냥 자신감만 여기서 더 가지면 연애 가능. 바로 가능. 근데 경호님이 대학 갈 때도 도움을 준 사람이 있다고 전 들었거든요. 오락 선생님께서 이야기 해주셔서 저한테 미국에서 한 할머니께서 저의 기사를 보고 이제 후원해 주고 싶다고 연락이 왔었다. 제 가장 사랑하는 미국 할머니께서 저에게 장학금이나 이런 것도 많이 도움이 돼주셨죠. 와, 그거 되게 인연이다. 그럼 현재까지도 계속 연락하고 지내요? 네, 연락하고는 지내요. 아, 내 인생의 뭔가 원동력이 뭐예요? 저희 고등학교 선생님 때문에 사는 이유도 있죠. 아, 너무 궁금한데요, 그 선생님. 경호님도 고등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네. 경호님에 대해. 네. 그럼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선생님에게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경원 학생은 어떤 학생이었나요? 말썽꾸러기죠. 맨날 배고플 때 가서 밥 사달라 하고. 진짜 좋아했나 보다. 현재의 경원님을 보면 어때요? 그러니까 그때는 경원이의 미래를 볼 수 없으니까 네. 되게 암담하고 답답했죠. 네. 아, 다 알아봤는데 경원이는 대학을 못 가겠더라고요. 취업을 하자. 현실적인 말이었거든요. 네네네. 지금의 경원이는 이제 그때는 상상할 수 없는 네.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경원님이 선생님한테 시를 써드렸다고 했는데 어땠어요, 기분이 그때 받으셨을 때? 그때 제가 그날따라 몸도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네.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네. 경원이가 이제 시를 썼다고 들고 오는 거예요. 마음이 찡하게 울리더니 네.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그날 밤에 많은 힘을 얻었죠, 제가. 경원님은 앞으로 어떤 사람? 어떤 시인이 되고 싶어요? 지금 현재 안주하지 않고 저의 미래를 위해 또 이제 누군가의 희망이 되기 위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많이 힘들었을 때 이제 여러 사람들의 이제 응원과 희망적인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도 누군가의 희망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했어요. 저도 이제 저의 이야기를 선물로 주고 싶어서 저의 책 같은 네. 또 작가로서 감사합니다. 여기 제 책입니다. 서로 선물 교환. 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꿈을 하나씩 이뤄가고 있는 경호님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뜻깊은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경호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바로 포스코 1% 나눔재단의 만남이 예술이 되다라는 프로젝트인데요. 이건 장애인 예술인 분들을 널리 알리는 프로젝트예요. 오늘 이렇게 뜻깊은 프로젝트를 통해 경호님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고 경호님의 더 깊은 인생이 담긴 스토리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링크로 걸어둘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안녕. 안녕.